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달걀과 송아지.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김선달이 평양 살 때 이웃집에 참 욕심 사나운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놀부 심보가 오장육부 아니라 오장칠부라더니 이 영감이 딱 그 본세였어요. 제 것이라고는 쇠털 하나라도 남주는 일 없으면서 남의 것을 후려먹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웠죠. 가난한 집에 쌀을 구워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 종부리듯 하고서는 품삯 떼어먹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게다가 공껏 탐내는 데도 이골이 나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두고 못 보는 성격이었어요. 물건뿐 아니라 집짐승도 그랬죠. 마침 김선달네는 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암탉 몇 마리를 길렀고 욕심쟁이 영감네는 암소 한 마리랑 수탉 몇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김선달네 암탉이 낳는 달걀을 탐내었습니다. 김선달네 집에서 꼬꼬댁 소리라도 나면 어슬렁어슬렁 건너와서 수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선달, 자네 암탉이 달걀을 낳았나 보지? 예, 방금 하나 낳았습니다. 그건 냉큼 이리 내게, 내가 가져가야겠네. 왜 그러시는지? 아, 왜 그러는지 몰라서 못 낳아. 자네 집에 수탉이 있는가? 수탉이요? 없는데요. 그것 보게, 우리 수탉이 아니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찌 달걀을 낳았겠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말하자면 방금 낳은 달걀로 말하면 우리 수탉의 자식이란 말일세. 하지만 우리 암탉이 낳은 건데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이끈을 달기라고 다를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지. 여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듣고 있던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치며 고개를 사정없이 주워거렸어요. 옳습니다, 오라요. 아, 두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수탉이 임자고 말고요. 군말 한마디 없이 달걀을 꺼내와서 씩씩하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영감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낳은 달걀을 꽁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김선달네 암탉이 낳은 달걀은 을의 영감 차지가 되었어요. 암탉이 달걀을 낳고 꼬꼬댁 울기만 하면 영감이 가지러 가기도 전에 김선달이 먼저 달걀을 들고 찾아왔죠. 영감님, 우리 집 암탉이 또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댁 수탉이 아니었으면 어찌 달걀을 낳았겠습니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라 임자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달걀을 갖다 바치니 수가 났죠. 영감은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건 호박이 넝쿨채 글러들어온 것보다 더 낫으니 말이죠. 일이 이렇게 되니 헷갈리는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야가 빠졌다는 김선달이 욕심쟁이 영감의 억지 술수에 놀아다는 걸 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김선달에게 다 일러봤습니다. 아이고 자네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어쩌자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에 속아서 눈 번히 뜨고 금쪽같은 달걀을 빼앗기나 그래. 그래도 김선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건 자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릴세.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은 아비를 따르는 법 아닌가. 이러고 도리어 가르치려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이 드디어 총기를 다 잃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포 지난 뒤에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요. 그때 김선달이 영감을 찾아와서 수작을 걸었죠. 영감님, 대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나 보죠? 그렇다네. 방금 한 마리 낳았지. 그럼 그건 냉큼 이리 내십시오.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영감님 댁에 황소가 있습니까? 황소? 없지. 그거 보십시오. 우리 황소가 아니었으면 영감님 암소가 어찌 송아지를 낳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요. 말하자면 방금 낳은 송아지로 말하면 우리 황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암소가 낳았는걸. 허허,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애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잇거늘 소라고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황소가 임자지요. 이 기연이치를 영감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여보게들 안 그런가? 마침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고 모두 입을 모아 소리를 쳤어요. 아, 그렇고 말고. 아무리 뻔뻔한 영감도 일이 이렇게 되고서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꿀먹은 펑어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달은 달걀 몇 개 값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슬기로운 재판.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는데 이 원님은 재판 잘하기로 이름이 났어요. 아무리 어려운 송사라도 뚝딱뚝딱 속 시원하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 이 늙은이는 닭을 쳐서 먹고 사는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닭 열 마리를 몽땅 훔쳐가 버렸지 뭡니까? 부디 도둑을 잡고 닭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멈 집에 닭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는가? 그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그래, 알겠네. 그러고는 이방을 시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늙은이, 젊은이, 남정네, 아낙네 할 것 없이 모두 와서 동원들이 그득하게 모여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원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죠.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조미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다 모였으니 이제 재판을 시작하시지요. 보다 못해 사람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원님은 띠를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다 모이긴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머리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다 온 거예요. 혹시나 하고 또 세어봤지만 모두 다 있었습니다. 사또 세어보니 다 있습니다요. 그러자 원님은 또 한 바퀴 휘둘러보더니 아니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또 세어봤지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있다고 하면 원님은 안 온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세어보고 있다고 하고 원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느라고 하루해가 다 지나갔어요. 모두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오금은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판이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나서서 원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아무리 세어봐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원님이 발을 탕 구르며 동원 기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호통을 쳤어요. 다 훔쳐간 놈들이 아직 안 왔잖아. 그러자 뒤쪽에 서 있던 젊은이 셋이 엉겹결에 손을 번쩍 들고는 사또 저희들도 왔는댑쇼 하더라나요. 그래서 닭도둑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닭도둑을 잡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이번에는 가난한 농사꾼 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왔어요. 사또, 저한테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뿐인데 글쎄 그 소가 오늘 아침 왜 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진 소가 일을 하겠습니까? 팔려고 한들 그런 소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저는 영락 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님이 농사꾼한테 물었죠. 그래, 그 소가 황소인지 암소인지 나이는 몇이며 몸집은 얼마나 큰지 소상히 아래게. 예, 황소이고 나이는 7살이며 몸집은 또래 중 군축에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방을 불러서 물었어요. 여보게 이방, 이 고을에 소 잡는 백정 중에 먹고 살만한 이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게. 이방이 냉큼 사령을 시켜 백정을 불러왔습니다. 백정이 오니 원님이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판다면 황소 7살에 몸집은 또래 중 군축에 드는 것을 얼마나 받겠는가? 소를 팔 때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정한이 치죠. 예, 그런 소라면 300냥은 너끈합지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산다면 다리 부러진 소라도 괜찮겠나? 백정이 소를 사면 잡아서 고기로 팔 테니 다리가 성하든 부러졌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 그런 소도 괜찮습니다. 옳거니 잘 됐네. 저 사람 소가 오늘 아침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다네. 자네가 300냥에 사가는 게 어떤가? 자기 입으로 금을 났는데 어쩔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를 사가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은 그 돈 300냥으로 새 소를 사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또 송사가 들어왔죠. 이번에는 무슨 송사인고 하니 죽은 거위 임자 찾는 송사였어요. 고을 안에 거위 키우는 집이 두 집 있는데 두 집 다 어저께 거위 한 마리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밖에서 죽은 거위 한 마리를 주워왔거든요.
그러자 서로 제 거위라고 우기니 이게 송사가 되었죠. 사또, 이 거위가 누구네 거위인지 밝혀주십시오. 원님이 거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거위 잃어버린 게 언제인가? 그러자 둘 다 어저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저께는 거위한테 뭘 먹였는가? 한 집에서는 보리를 먹였다고 하고 한 집에서는 수수를 먹였다고 했습니다. 거위라는 게 본디 아무거나 잘 먹으니 두 집에서 각각 다른 걸 먹이기가 쉽거든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거위는 어차피 죽은 것이니 누가 임자가 되든 고아 먹을 테지 하고는 이방을 불러서 이 거위를 가져가 털을 뽑고 내장을 드러내요. 구워 먹기 좋도록 장만해 주게. 그리고 내장은 버리되 밥통만은 내게 가져오게. 잠시 뒤 이방이 거위털 뽑은 것과 밥통을 들고 오니 원님이 밥통을 딱 갈라보았어요. 갈라보니 그 안에는 보리가 있었죠. 어저께 먹은 것이니 다 안 샀고 밥통에 남아있었던 거였어요. 이것 보게나 이거인 보리 먹인 짓 것이 틀림이 없지. 그렇게 해서 거위 임자를 찾아주었단 이야기랍니다. 헌 망건 찾기 정수동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능청이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정수동한테 얽힌 이야기야 세고 셌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정수동이 한 번은 이웃마을 대감댁 잔치에 갔던 모양입니다.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댁이니 잔치판도 크게 벌어졌어요. 멀고 가까운 데서 손님이 구름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잘 놀았죠. 정수동도 그 틈에 끼어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 잔뜩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집에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인 대감도 손님들하고 섞여서 그냥 자게 되었죠. 주인 대감하고 손님 몇몇이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주인 대감이 턱 일어나 보니 머리가 맨머리인 거예요. 내가 어젯밤 너무 취해서 망건이고 뭐고 마구 벗어놓고 잤구나. 주인 영감은 얼른 망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망건이 보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행세하는 양반이야 의관이 체면이었습니다. 갓 망건 없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망건을 찾는다고 야단법석이 났죠. 상노를 부른다, 청지기를 족친다, 머슴을 닥달한다,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내 망건을 찾아보아라. 피시 간밤에 어디 흘린 것 같으니 샅샅이 뒤져봐. 주인 대감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집안 다인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와 망건을 찾느라고 떠들썩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수동은 남의 일 나몰라라 하고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다가 마침내 망건 하나를 찾아냈어요. 대감마님, 여기 망건이 하나 있습니다요. 머슴 한 놈이 망건을 들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다른 하인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세금세금 망건 구경이나 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망건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낡아서 너덜너덜한 데다가 때가 반질반질하게 낀 것이 아무래도 대감 망건 같지가 않았습니다. 대감 망건이야 번듯한 새 것이지 그렇게 달가빠질 리가 없거든요. 아니 이게 누구 망건이야? 뭐 이런 험한 망건이 나 있어? 하인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정소동이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옳지, 내 망건이 거기 있었구먼. 어서 이리 다오. 모두들 놀라서 정수동을 쳐다보니 정수동 머리에는 망건이 하나 달랑 올라앉아 있었어요. 망건을 쓰고 앉아서 또 망건을 찾거든요. 아니, 그럼 새님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하인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말인가? 이건 이댁 대감 망건일세. 하면서 제 머리에 쓰고 있던 망건을 벗어놓지 뭐예요. 하인들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남의 망건을 쓰고 앉아서 그걸 찾느라 야단법석을 떠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니 그래, 우리가 그 망건을 찾느라고 그리 애를 쓰는 걸 보고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대감 망건이었으니 그리해서 찾았지. 내 망건이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주었겠나. 정수동이 이렇게 말했죠. 정수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망건이 없어졌는데 남의 집에서 망건을 찾는다고 법석을 떨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깨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망건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겠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속셈이 바로 맞아떨어졌답니다. 주인 버릇 고친 머슴. 옛날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남의 집 품이나 팔아먹고 살았어요. 한 번은 들으니 이웃마을 지독한 욕심쟁이 심술쟁이 부자가 머슴을 구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 노랑이가 워낙 못돼 나서 아무도 머슴 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슴을 들이면 서너 달 실컷 부려먹고는 트집 잡아서 내쫓고 또 새 머슴 들여서 그러고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세경 한 푼 안 주고 말이죠. 게다가 머슴 대우하기를 네 집 강아지 다루듯 했습니다. 밤낮으로 부려먹고 밥은 서푸너치 주고 1년 가야 빨래 한번 해주는 법 없고 이런다지 뭐예요. 그러니 누가 그 집 가서 머슴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소문을 들은 김서방이 제 발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댁에 머슴 안 쓰시려? 아, 쓰지. 나는 한 해 세경으로 쌀 연섭은 받아야 일을 하지 안 그러고는 안 합니다. 어, 그럼 세.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주인이 선선히 약속을 하는 걸 보니 속셈이야 뻔했죠. 한 서너 달 부려먹고 쫓아낼 작정이었어요. 세경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거면 말로야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어요. 쌀 열 섬 아니라 백 섬도 줄 수 있었죠. 어찌 됐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대우가 말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날도 새기 전부터 일을 시켜 밤이 이슥할 때까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닥달을 하니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그건 참을만한데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는 건 고약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찬밥 한 덩이에 나물 반찬 두어 가지 주고 그게 다였어요. 저희는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빨래를 해줘야 말이죠. 옷이 땀에 절여 소금덩이가 돼도 그걸 그냥 입어야 하는 판이었어요. 내 손으로 빨래를 하려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대니 무슨 짬이 날까요? 이래저래 머슴 팔자가 개팔자만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포 지났는데 하루는 주인집에서 사돈이 왔다고 음식을 푸지게 했어요. 떡이야 고기야 술이야 잔뜩 해서는 저희끼리 다 먹고 머슴한테 준다는 게 달랑 고등어 대가리 한 토막이 다였죠. 살점 하나 안 붙은 말짱 뼈다귀뿐인 고등어 대가리 말이에요. 김서방이 아무 말 않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고등어 대가리를 들고 부엌에 갔습니다. 가서 물 두 멍에 그냥 쳐넣었어요. 쳐놓고는 물을 휘 저어놓고 그냥 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물두멍에 갖다 부으려고 보니 거기엔 고등어 대가리가 넉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에구머니 나 이게 뭐야? 당장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식구 먹을 물 담는 두멍 안에 그런 것이 들어앉아 있으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고등어 대가리 먹은 녀석이야 머슴밖에 없으니 누가 그랬는지는 뻔했죠. 주인이 김서방을 불러놓고 노발대발 삿대질을 했습니다. 김서방인지 미역서방인지 이런 정신나간 놈을 봤나? 먹기 싫으면 돼지나 주든지 그냥 갖다 버리든지 할 일이지. 물두멍에다가 그걸 왜 쳐넣어? 나도 다 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속은 무슨 속? 그걸 물두멍 속에다 넣어서 길러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좀 먹어볼까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머슴 푸대접한 허물만 자꾸 들춰질 텐데 그래서 주인 얼굴만 가을 단풍처럼 불그락불그락해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포 뒤에는 주인집에 제사가 들었어요. 제사가 들었으니 음식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다려도 꽁 구워 먹은 자리죠. 그 흔한 술 한 잔도 안 주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나눠 먹고 입 싹 닦은 거였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김서방이 일어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죄 알렸어요. 오늘은 다들 아침 잡숫지 말고 우리 진집에 가십시오. 무슨 일 있는가? 어제 우리 진집에 제사 들었거든요. 제사 음식이 많을 테니 가서들 잡수십시오. 술도 한 잔씩 하시고요. 아 그런가? 그럼 그래야겠네. 아침 때가 되니 주인집에 동네 노인들이 그득하게 모였습니다. 주인이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지낸 걸 알고 온 손님들을 내쫓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대접을 해서 보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동이나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간 뒤에 주인이 김서방을 불러놓고 핏대를 올렸어요. 김서방인지 팔에서방인지 이런 싱거운 놈을 봤나? 제사 음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따위 어떤 짓을 해서 우리 집 음식 거덜을 내나?
어,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뭘 진작 말을 해? 제사 음식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아랫마을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난 또 무척 많은 줄 알고 윗마을까지 알렸지요. 조금 있으면 윗마을 사람들도 올 것입니다. 이러니 뭘 어떡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 남 우세스러운 꼴 안 나려면 술 한 잔씩이라도 대접해 보내는 수밖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음식을 장만한다, 술을 빚는다, 허둥거리느라고 볼일 다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포 뒤에 이제 무 심을 때가 되었어요. 무 심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며칠 전부터 열댓마지기 논에 모를 심는다고 노을 얻는다, 논을 간다 분주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내일이면 큰일이 닥치니 주인이 머슴 닥달하기가 득달 같았습니다. 내일은 새벽 일찍부터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야. 연장이야 모줄이야 잘 챙기고 놉들이 오면 데리고 가야 하니 일찍부터 서둘러라. 행여 게으름 피울 생각일랑 아예 말고. 그러지요. 그래 놓고 그 이튿날 식전 대바람에 김서방이 채비를 하는데 지게에다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척척 담았어요. 때국이 주르르 흐르는 옷을 죄에 담으니 지게로 한 짐이었습니다. 그걸 떡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헐레벌떡 따라오며 호통쳤죠. 김서방인지 다시마서방인지 이런 엉뚱한 놈은 봤나. 오늘같이 바쁜 날 하라는 모신기 채비는 안 하고 그놈의 옷은 왜 짊어지고 나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모르니까 묻지 알면 왜 물어?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옷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제 체면은 둘째치고 주인 체면이 어디 서겠습니까? 빨래나 해서 입으려고 그러지요. 그러고선 그냥 씽 바람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개울에 가서 하루 종일 빨래를 했죠. 그 바람에 그날 모신끼는 엉망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모를 다 심고 나서 주인은 이제 쫓아낼 때가 됐다 싶었는지 머슴을 불러놓고 슬슬 트집을 잡았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뭐가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 해놓은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고서 어찌 나갑니까? 뭐라도 좀 해놓고 나가야지요. 나가라 해도 부득부득 눌러앉으려 하니 속이 타는 건 취인이었어요. 이 골칫덩이를 이대로 가을까지 두었다가는 약속대로 한 해의 세경을 다 줘야 할 판이고 그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해서 속을 썩일지 모르니 호통을 치다 안 되니 사정을 했죠. 그러지 말고 제발 나가게. 자네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집이 망하겠네. 아니지요. 남의 집에 왔으면 그 집을 망하게 해서야 쓰나요? 잘 되게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 집에서 나가만 주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네. 전 그러시다면 한 해 세경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석 달이라고 한 해 세경 받아 나왔답니다. 그 덕에 김서방은 가난 면하고 주인은 버릇을 고쳤다네요. 진무시 웃는 사연. 옛날에 어느 사람이 눈을 딱 서마지기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옆에 정승이 있었는데 정승은 논이 서른마지기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논이 정승네 논 사이에 딱 끼어 있었죠. 정승이 보니 그게 개밥의 도토리 마냥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걸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리 정성이라도 남의 것을 그저 빼앗을 수는 없고 해서 궁리 끝에 그 농사꾼을 불렀어요. 여보게, 우리 논 서마지기를 걸고 이야기 내기를 하세. 누구든지 이야기를 더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세. 이러는 거예요. 농사꾼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별 수가 없었죠. 저쪽은 정승이고 이쪽은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정승 말을 안 들었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승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에 당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 허허 벌판에서 소나기를 만났지 뭔가. 그 소나기를 그을 데가 없어 쩔쩔매다 보니 마침 옆에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지 않겠나. 그래 그 버섯 밑에 들어가서 버섯 기둥에 당나귀를 메고 비를 그었다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승은 아주 새파랄 때부터 벼슬하고 돌아다니느라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었거든요. 벼슬아치라는 게 거의가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래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판이었습니다. 정승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 우리 아버지가 살림을 내주대.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고 달랑 바늘 한 개를 주지 뭔가. 그런데 그 바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말이지. 그걸 대장간에 가지고 가서 세간을 지었다네. 솥도 치고 그릇도 치고 열쇠도 치고 자물쇠도 치고 괭이다 가래다 홈이다 쟁기다 몽땅 장만해서 살림을 놨지. 그러고도 쇠가 남아서 곳간에 넣어놨다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이야기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마구 주워 삼겼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자네가 이야기를 해보게 나만큼 재미나게 해야 되네. 그러자 농사꾼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태 농사 짓고 살면서 그런 거짓말 입에 담기는커녕 생각도 못해봤으니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던 사람이라야 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법이거든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짓말 이야기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절레절레 내저었어요. 그럼 내가 이기고 자네가 졌네. 약속대로 자네 논 서마지기는 내 찾을세. 내 내일 일찌감치 자네 집에 갈 테니 논문서나 꺼내놓게. 이러더란 말이죠. 농사꾼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돈 한 푼 못 받고 피 같은 논 서마지기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었으니까요. 이불을 쓰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아내가 보고 물었죠. 여보, 왜 그러고 누웠어? 어디 아프오? 당신은 할 것도 없어. 식구간에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그러오. 말이나 해보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논 서마지기를 빼앗기게 됐다고 말이죠. 아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나한테 맡겨두시오. 내가 내일 아침에 마당에다 곁불을 피워놓고 배를 멜 테니 당신은 짐무슬 커다란 걸로 하나 그 옆에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계시오. 정승이 와서 논문 써달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터이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톡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으시오.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게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고서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아내는 마당에서 겨뿔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남편은 그 옆에 커다란 진뭇 하나 가져놓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정승이 와서 남편을 찾았죠. 이 집 쥐는 어디 갔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가져갈 게 있어서 왔네. 그러면 이따 저녁에 나와 보시지요. 남편은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농갈러 갔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어이가 없거든요.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농갈러 갔다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냔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아내가 태연하게 받아 넘겼어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본시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할 줄 몰랐지요. 그런데 나리 하는 걸 보고 배웠답니다. 나리께서 그렇다면서요. 버섯 밑에 당나귀하고 들어가 비를 긋고 바늘 하나로 온갖 세간을 다 지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래 놓으니 정승이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진뭇이 툭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저것 보십시오. 하도 말 같지 않은 말이라서 저 진뭇이 다 웃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정승은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냅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논 서마지기 안 뺏기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박아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우기기 좋아하는 할아버지랑 따지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할아버지가 우기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따졌죠. 맞다니까. 아이고 아니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기는 소리와 따지는 소리로 집안은 늘 시끄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담을 훌쩍 넘어 요리조리 집안을 살피다 살금살금 마루 위로 올라왔어요. 도둑이 조심스레 마루를 걷는데 마루장이 낡아서 그만 삐걱삐걱 소리가 났죠. 그 소리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요. 어서 일어나보. 마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 소리를 엿들은 도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더니 납작 엎드려 숨도 쉬지 않았죠. 아이고 도둑은 무슨 도둑. 마루 밑에서 지가 설치는 게지. 할아버지가 우겼죠. 도둑은 할머니 마음이 놓이라고 쥐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직직 직직. 거봐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영감이 틀렸어요. 쥐 울음소리가 저렇게 큰 게 어디 있다고. 할머니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죠.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인 게지.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우겼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얼른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어요. 야옹! 야옹!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다고. 아이고, 아니에요, 영감. 영감이 들렸어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굵어요? 할머니가 이번에도 따졌습니다. 에? 아이고, 옳거니. 그럼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는 소리로구먼.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우겼어요. 그러자 도둑은 얼른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왜? 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이고, 영감, 영감이 틀렸다고요. 내가 개 짖는 소리를 모를까 봐요. 할머니도 막무가내로 따졌습니다. 아이고,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자 닭이 잠을 깨서 우는 개지. 할아버지는 부득부득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둑은 얼른 닭 우는 소리를 흉내냈죠. 거기요, 거기요. 아이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닭이 한밤중에 왜 우겠어요? 할머니도 바득바득 따졌습니다.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어서 닭이 잠을 깨서 우니까 소가 놀라서 우는 거구만. 할아버지는 두 눈을 딱 감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얼른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음메, 음메. 거보구려, 내 말이 맞지 않소. 아이고, 영감. 외양간의 소 울음소리가 왜 마루에서 들려요? 영감이 들렸다니까요. 할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따졌어요. 옳거니, 그럼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어서 닭이 잠을 깨서 울자 소가 놀라 울어대고 그 소리에 도깨비가 달려온 거구먼. 할아버지는 시침을 뚝 떼고 우겼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도둑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도깨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도둑은 하는 수 없이 끽, 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는 그만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에구머니 영감, 정말 도깨비면 어떡해요? 무슨 못된 심술이라도 부리면.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꾸물꾸물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덜컹 방문이 열리자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이거 저 큰일 났네. 어디에 숨지? 도둑이 부엌을 휘휘 둘러보니 커다란 물독이 보였죠. 도둑은 물독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는 둥둥 떠있던 바가지를 머리에 썼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마루랑 뒷방이랑 마당까지 구석구석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니, 저 물독에 달랑 엎어져 있는 게 뭐라. 바가지인 듯도 싶고 아닌 듯도 싶은데. 할아버지는 물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 일을 어쩌나.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가 꼼짝없이 들키게 생겼어. 다급해진 도둑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박박, 바각바각, 박박, 바각바각.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허, 바가지 소리구먼. 바가지가 틀림없어.
이제 마음 푹 놓고 들어가 잠이나 자야지. 할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디까? 바가지 소리였다오. 할아버지가 우겼어요. 엥?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할머니가 따졌죠. 바가지 소리야. 내 말이 맞아. 아이고,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냐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부득부득 우기고 할머니가 바득바득 따지는 사이에 도둑은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충산왕과 봉숭아꽃. 옛날 고려에 제26대 임금으로 충선왕이 살았는데 이 충선왕은 본래의 왕비인 조비를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고려가 몽고의 힘에 눌려서 지낼 때였어요. 그래서 충선왕은 강제로 몽고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몽고의 공주와 결혼은 하였지만 그 공주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어 충선왕은 그만 몽고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몽고로 끌려간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충선왕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궁궐의 넓은 뜰에 음식상이 차려져 있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가야금을 뜯고 있었죠. 이 잔치는 바로 충선왕을 위해 궁녀들이 연 잔치였습니다. 궁녀들이 뜯는 가야금 소리에 충선왕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 가락이 무척 귀에 익어서 충선왕은 더욱 열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금을 뜯는 궁녀들을 둘러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가야금을 뜯는 한 궁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궁녀는 그래도 가야금 뜯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고맙기 그지였구나. 손가락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나를 위해 가야금을 뜯다니. 충선왕은 감동하여 그 궁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야금의 가락을 들으니 그 노래는 충선왕이 즐겨 부르던 고려의 가요였어요. 이럴 수가. 이 곡은 청산별곡이야. 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고려 가요가 아닌가. 충선왕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가사를 입속으로 흥얼흥얼거렸습니다. 사러리 사러리라다. 정산에 사러리라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에 사러리라다. 얄리 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이렇게 가사를 흥얼거리던 충선왕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조국 고려가 그리워져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국을 잊고 지냈구나. 나의 조국 고려여. 가고픈 나의 조국 고려여. 충선왕은 울음 섞인 소리로 고려를 불러대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죠. 이럴 수가. 이게 꿈이라니. 나의 조국 고려를 생각하게 한 청산별곡을 꿈속에서 듣게 되다니. 지금쯤 고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날 밤 충선왕은 잠을 못 이루었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세월이 흐르자
충선왕은 그 꿈을 차츰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선왕이 혼자 뜨락을 걷고 있는데 그때 안 못 보는 여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열 손가락 끝을 모두 헝겊으로 싸매고 있었죠. 이상하게 여긴 충선왕은 그들을 불러세우고는 물었어요. 여보시오, 잠깐 눈과 손가락이 왜 그렇소? 그러자 부축하고 있었던 여자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은 고려에서 이곳 몽고로 끌려온 공녀입니다. 이 공녀는 고려로 돌아가고 싶어 애를 태우다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도 늘 조국 땅이 그리워서 고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듣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게 되었고요. 몽고로 끌려온 공녀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눈이 멀고 고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듣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말에 충선왕은 가슴이 뭉클하였어요. 한낱 공녀에 지나지 않는 사람도 고려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임금인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충선왕은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충선왕은 문득 언젠가 꾼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충선왕은 그 눈먼 공녀를 찾아갔죠. 가야금을 뜯다가 손가락을 다쳤지만 나를 위해 부디 청산별곡이라는 곡조를 가야금으로 뜯어줄 수는 없겠소. 충선왕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자 눈먼 공녀는 금방 눈을 뜨고 충선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꿇어 엎드렸죠. 마마께서 이곳까지 찾아주시다니 만극하옵니다. 아니, 그대는 장님이 아니잖소. 마마,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려의 임금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소? 전부터 마마께서 청산별곡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제가 장님 행세를 한 까닭은 혹시나 장님인 채 눈을 감고 지내면 고려로 돌려보내줄까 해서이옵니다. 공녀의 말에 감동한 충선왕은 속으로 결심을 하였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려로 돌아가야 한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충선왕은 꿈에도 그리던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몽고의 무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준 공이 크다 하여 충선왕을 고려로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간신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몽고에 있을 적에 자신을 위해 가야금을 뜯어주던 그 공녀가 생각났어요.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선왕이 명령을 하였죠. 내가 몽고에 있을 때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장님 행세를 하고 조국이 그리워 가야금을 뜯다가 손가락까지 다친 공녀가 있었어. 갸륵하게도 또 나를 위해 청산별곡을 가야금으로 들려주기도 했어. 어서 몽고로 사람을 보내어 그 공녀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충선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몽고로 가서 그 공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공녀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충선왕은 그 공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궁궐의 꽃밭에 봉숭아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조국 고려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끝내 못 돌아오고 죽은 그 공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충선왕은
봉숭아에 빨간 꽃이 필 때면 자기를 위해 가야금을 뜯어주던 그 공녀의 다친 손가락을 떠올리며 애달파 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